일단 필링제를 사용해서요.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터치해주시면 되고요. 필링제를 사용하실 때는 눈가나 입가는 제외하신 부위를 사용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딥클렌징 할 때 스크럽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필링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일반 스크럽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세한 알갱이가 자극받은 피부를 더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타입을 써주시는 게 자극 없이 딥클렌징 하실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네. 바로 탄산수를 사용할 건데요. 잠깐만요. 아, 탄산수요? 탄산수? 그냥 물이 아니고요? 네. 탄산수 세안법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세안법인데요. 온천수 세안법이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향이 첨가된 탄산수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럼 어떤 걸? 광천수로 만들어진 향이 첨가되지 않는 탄산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이게 우리가 먹는 그 탄산, 이거 술 귀에서 거예요?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먹는 그 탄산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먹어도 돼요? 네. 탄산수 세안법을 사실 국내에서는 김희선 씨가 애용하는 세안법으로 유명해졌어요. 탄산수 속 기포들이 모공 속을 자극해서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배출하는 걸 도와주고 또 탄산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좀 몸이 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피부의 혈색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붓기도 좀 빼주고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네, 붓기를 빼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 탄력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 일단 탄산수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탄산수를 1:1의 비율로 희석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담그시고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담그고 계시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계실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일단 합니다. 탄산수를 먼저 부어주시고요. 같은 양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약간 탄산 희석물에 얼굴을 한 10초만! 10초만 소개해주세요, 배려올스님. 자, 입수했어요. 어떤 느낌일까? 진짜 궁금하네요. 왠지 느낌에는 우리가 목 넘김할 때 느끼는 그 따끔따끔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탄산의 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안 돼. 하다가 마셔도 되니까? 아니요, 충분합니다. 자. 아니, 근데 느낌이 정말 궁금한데 어땠어요, 지향? 탄산수의 기포들이 얼굴에 닿으면서 톡톡 터지는 듯한 느낌. 진짜? 진짜요? 따갑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따갑지는 않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탄산수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담그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볍게 세안하듯이 가볍게 패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